안녕하세요. 스페이스원입니다. 오늘은 코르그의 NTS2라는 오실로스코프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일찍 풀린 것 같았어요. 근데 국내에서는 계속 제품이 없었더래서 한참 기다리고 찾고 막 있었는데 마침 4월 달에 제품이 입고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패치 앤 트윅이라는 책자가 같이 들어있고요. 코르그사에서 나온 그런 이펙터들이나 신디사이저를 함께 이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패치들을 좀 트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아직 책 내용은 그렇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거나 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안에 이렇게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랑 뭐 보증서 그리고 뭐 스티커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안에 책자 내용을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풀컬러로 되게 잘 돼 있어요. 막 사진들하고 그림들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들이랑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천천히 내서 좀 한번 정독을 해봐야겠어요. 그리고 요게 이제 본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USB 케이블이랑 3.5파이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거치대고 그리고 요게 메인 기판인데 이렇게 기판이 통째로 돼 있어서 제가 직접 잘라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나사랑 이런 것도 있고요. 오실로스코프가 사실 예전에는 좀 많이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요새 찾아보니까 뭐 한 6만원, 7만원대 제품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약간 공학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가 된 거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쓰기엔 좀 불편하게 아무래도 돼 있었을 텐데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오디오 케이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딱 알맞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요게 이제 메인 기판인데 요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살짝 커팅이 돼 있어요. 메인 액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요렇게 건전지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USB 파워를 써도 되고 건전지를 쓰게 된다면은 포터블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면 되는데 혹시나 다른 기판 쪽이 부러지지 않을까 해서 되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천천히 힘을 끝부분부터 주면은 아사삭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그래도 분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인풋 단자 요렇게 생겼고요. 본체 기판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위죠. 그리고 앞뒤로 막아주는 부분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잘라온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각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하는 모습이고요. 쇠에 붙은 비닐도 띄워주고 요렇게 쇠끼리 맞춰서 나사로 하나씩 조여주면 됩니다. 옆판부터 먼저 만들고 이 옆판을 밑바닥 부분에 먼저 조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 기판을 얹어서 조립해주면 끝이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조립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. 그 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기판하고 외부 배터리하고 연결해주는 라인도 이렇게 연결해주고요. 그리고 앞에 액정 기판하고 요 인풋단하고도 핀 연결을 잘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핀 부분이 양쪽에 동시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가 조금 동시에 꽂기가 좀 어려웠고요. 이렇게 합체를 해서 이제 나사로 다 조여놓은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앞판하고 뒷판 조 기판만 조립을 나사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. 뭐 버튼이 눌리는 그 느낌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나 이런 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이런 오실로스코프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전원을 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
이렇게 밑에 버튼들로 각각의 다양한 어떤 세팅이나 화면에 어떤 걸 띄울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, 인풋도 바꿀 수 있고요. 기본적인 웨이브 스코프 보는 거,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도 각각 인풋 세퍼레이트해서 볼 건지 아니면 XY로, 지금 이렇게 글자 뜨는 거는 XY로 본 거예요. XY 축으로 왼쪽 채널을 X, 오른쪽 채널을 Y 이런 식으로 띄워서 보는 거죠.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. 그리고 튜너도 있는데 되게 정확하게 잘 잡더라고요, 튜너도. 네, 뭐 이런 화형들 뭐 이쁘게 잘 보이는 모습이죠. 그리고 자체적으로 LFO도 있어요, 오실레이터. 그래가지고 낮은 주파수를 직접 발진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인풋 단자도 있고 아웃풋 단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파형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트리거에는 파형을 라이즈로 둘 건지 뭐 폴로 둘 건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어느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을 건지 이렇게 바뀌죠. 자, 그래서 대충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알아봤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단자랑 그냥 연결을 했고요. 음악 작업할 때도 매번 오실로스코프를 띄워서 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드웨어로 가지고 있으니까 매번 플러그인을 켜는 수고나 이런 것도 좀덜수 있고,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오실로스코프 아트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 또는 글자 이런 것들도 띄울 수 있으니까 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